정수기 물, 뜨거운 물 500ml 하고 찬물 500ml 해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호박 말린 거 186g 이렇게 불려 놓을게요. 대파 한 대, 진나물은 건진나물 사시도 되고 이렇게 삶았는 거 사시도 돼요. 저는 건진나물 이거 50g이에요. 자, 건진나물 50g을 1시간 불려놨다가 25분에서 30분 삶아주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다가 1시간 동안 담가 놓으세요. 부들부들해질 때까지.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씻어서 헹구면 됩니다. 국간장 1스푼, 참치 박스 1스푼, 마늘 1스푼, 참기름 1스푼, 잘 삶아졌어. 부들부들하게 삶는 걸 잘 삶아야 됩니다. 부들부들하게. 자, 소금 2꼬집, 그리고 대파 한 2스푼 댕겨주세요. 이제 간을 해가지고 볶고 마시면 좋아요. 6분 됐는데 이 정도만 됩니다. 너무 많이 불리면 나중에 또 건조돼요. 자, 이제 이래 가서 세네 번 씻을게요. 물기 너무 꽉 짜지 마세요. 이 정도. 자, 진간장 반스푼, 국간장 1스푼, 참치 반스푼, 마늘 1스푼. 자, 이게 말린 거 특유 냄새 싫으신 분은 이렇게 맛술 한 스푼 넣으세요. 참기름 한 스푼 다 넣고 식용유 조금만 넣어주세요.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. 볶아주면 물기가 조금 없어지면 눌러서 물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다섯 스푼 해서 조금 덮어서 중불로 이걸 너무 푹 삶아 막 건죽이 돼서 못 씁니다. 이래 스프링실을 하나 끼워서 다 부드럽게 돼요. 물이 조금 있죠?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. 조금 이거 넣고 이제 깨가루 이렇게 넣고 이게 너무 꼬송꼬송하면 물을 한 숟갈 더 넣어주면 돼요. 먹어보자. 맛있다. 깨. 맛있어, 맛있어. 됐다. 기름 또 한 스푼씩 넣어주세요. 이렇게 됐다가 파향이 올라오고. 조금 줄이라 되면 중불로 해서 조금 좀 덮어 놓을게요. 이렇게 삶을 때 잘 삶아야 돼요. 연하게 그래야 맛있습니다.
다 됐어요. 마늘은 살짝만.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자, 매실액 반 스푼만 넣을게요. 밥이 없어. 그냥 맛만 볼게요. 우리 딸은 이 그 호박 안 좋아한다 하더니 오늘 먹어보니 맛있대요. 내가 어디서 먹고 맛이 별로라고 생각했지?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. 원래 이 호박이 잘못 볶으면 또 마른 냄새 나거든. 말란 특유의 냄새야. 그래서 내가 맛이 없었나봐. 그래서 내가 맛을 올렸잖아. 오늘 먹으니까 되게 달달하고 맛있네요. 이거 단것도 안 했는데도 달다. 맛있다. 되게 고소하고 달아. 들깨가루 들어가면 맛있어요. 신라면은 향긋하고 달짜맛이야. 부드럽다. 뭐 삶아가지고 안 말랑하면 계속 찬물에 담겨 놓으세요. 취나물하고 호박꽂이랑 잘 어울린다.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건 달달하고 이거는 향긋하니까. 그러니까 둘이 같이 먹을까? 환상의 조합이다. 마치 엄마와 나처럼. 엄마와 나처럼.